좋은 세상 와야 돼. 든다고 남북이 평화롭게 중환자실 우리 주변의 정다운 이웃을 만나보는 시간. 자, 오늘은 특별히 이웃집 철수가 찾아왔습니다. 아니, 저희 이웃집 네. 철수랑 하셨어요, 지금? 네. 저희가 그동안은 외모와 이제 언어가 다른 외국인들이 네. 이제 한국에서 막 겪는 그 갈등과 고민을 함께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오늘은 우리와 뿌리가 같은데 우리 사회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요거 그렇죠. 오늘 또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렇죠. 저도 너무 궁금해요. 아무래도 사실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고 적응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아, 너무 궁금하네요. 네. 네.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족을 또 모셔봤는데요. 먼저 러시아에서 온 오늘의 주인공들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 러시아에서 온 제모라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남편인데 몬발리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까 보니까 두 분은 서로 러시아어로 대화를 하시던데. 네. 네. 서로 러시아 말씀은 해드려요. 근데 한국말은 두 분이 어디서 배웠어요? 어학당에서 배웠어요. 어학당에서? 두 분 레벨이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요. 너무 기분 나빠하세요, 지금. 네, 저도 더 훨씬 잘하는데. 말레리 씨, 저보다 더 잘해요. 자, 이 두 분은 북한에서 오셨어요. 네, 저는 북한 함경도에서 온 장명진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죄송한데 화난 건 아닌 거죠? 기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아 좋은 상태예요. 네. 저는 명진이 엄마 김경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저기 외모로만 봤을 때는 우리 명진 군이 되게 개구쟁이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머니 마음에 뭐 좀 못지라는 네. 경우가 좀 있나요? 많죠. 엄청 속속해요. 훈육하려고 하는데 머리 컸다고 말 잘 안 들어요. 네. 다시 보내시죠. 뒤로. 그래도 어떻게 보낼 수는 없고. 네. 네. 자, 우리나라에서 생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지 빨리 만나보겠습니다. 어느 분 댁이에요, 여기는? 저희 집입니다. 어머머, 저 오후 2시? 잠깐, 저 오후 2시에요? 네. 저 때 일어난 거예요? 전날에 알바를 늦게 끝나가지고. 어. 일어나, 지금 몇 시인데 아직도 TV 짓게. 일어나라고. 그만 자고. 집에 있구만. 그럼 집에 있지 않고 밖에 있겠나, 이 시간에? 빨리 일어나. 아. 이거야, 가득이나 큰 머리, 머리까지 끼니까 들어가. 나 거의 사. 강기나 가봤나? 언제 가만 거야? 작년에 가면 머리 아니야? 작년에. 걸레도 1년에 몇 번을 빨겠다. 무슨 걸레도 아니고 무슨 작년에 빨아. 참나. 이거 내가 좋아하는 빛인데. 비싼 빛이거든요. 이거 특허 있는 빛. 이게. 아! 이게 무당머리 같은데. 아, 하지 마라. 난 올 때는 이렇게 징그럽게 안 나놨고, 막 징그럽게 보통 징그럽지 않구나. 바른 대로 털이나 대가리나. 아니, 어머니 말투가 왜 이렇게 웃기세요? 가만 있어봐, 글쎄. 아, 이거 내 상처는 이만한까지만. 아, 가만 있어봐. 이렇게, 이렇게 빚는 거예요. 여기 아까 상처 있다고 하셨는데 뭐에 무슨 말이에요, 저는? 그 조선인민공화국 있을 때 강릉을 훔치다가 이 군인에게 맞아가지고 여기가 깨진 거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술 먹고 하면 어떻게 거기 막 엄청 빨개지거든요. 그래서 아이고야, 어린 나이에 어린이였을 텐데, 네. 애기였을 텐데 이렇게 하면 그래도 좀 그거는 상처나 저희 좀 이렇게 좀 추한 모습을 가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여기가 딱 있거든요, 상처가. 아, 우리 명진 씨 어렸을 때 모습이 어느 사람이 내 중에 누구야? 저 머리를 딱 잡고 있는 게 저기다.
12살 그때니까 생생히 기억나죠. 강탁이라고 그러죠. 예. 두만강이 얼었을 때 그 얼음 위를 뛰는 거예요. 얼음 위를 예. 뛴다고? 그때만 해도 이제 두만강 뛰다가 걸리면 거기서 이제 사살하거든요. 아 진짜로요? 어머니랑 저랑 북한에 있을 때 고난행군 시기였거든요. 1995년 이후가. 예, 그때 이제 너무 많이 배고파서 예, 두만강 건넜습니다. 자식을 굶어 죽일 수는 없으니까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부모 형제도 뿌리치고 눈물을 머금고 두만강 넘던 그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일단 넘었으니까 살리고는 봐야 되잖아요. 와 대단하십니다 두 분. 와. 목숨 걸고 진짜 뛰어왔는데. 중국에 살 때 지금 생각하면 저 기억이 맞다면 12번인가 저희가 막 이사하고 도망가고 지역 옮기고 막 그랬어요. 야. 왜 그런가 하면 중국에다 아무리 공부 저 못 살아도 최소한 애들은 학교로 보내거든요. 우리는 공돈 인간들이니까 이 나라 사람다이고 저 나라 사람다이고 이런 게 된 상황이니까 학교 갈 수도 없고 근데 학교 안 보내는 집이 없잖아요. 그럼 벌써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아. 신고하면 잡히면 우리는 불쌍하면 죽음이니까 그러니까 안전한 지대에서 사는 게 좋고 그래도 내 나라 땅에 사는 게 좋고 이래서 결국 이 한국으로 오게 된 거죠. 아이고 아버지 어떻게 한국에서 돌아가셨다고요 아버지가요? 네 한국 와서 왜 혹시 교통사고 나가지고요 6개월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너무 황망해 가셨네요. 어렵게 오셨는데. 되게 예쁘게 나와가지고요. 본인이.